안녕하십니까. BS코아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한 비염 예방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나름 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약간 동의가 됩니다. 솔직히 비염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을 하고 살려면 너무 힘든 일이 발생을 해요. 뭐, 운동 많이 하고, 환기시키고 이런 건 기본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꽃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작업 환경이 먼지가 많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그걸 다 일일이 매일매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노력은 하시되, 실은 일상생활에서 온갖 군데가 다 먼지예요. 우리나라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꽃가루, 온통 환절기에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골 가서 도피해 살지 않는 한, 산 속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도심 생활에서는 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드린 말씀은, 비염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오해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는 게, 비염이 다 알러지성 비염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의 코는 괜찮은데 환경적인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해보자 라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오히려 당신 코는 그냥 난치입니다. 불치입니다. 이거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신의 코 상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생 약 드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고 계셔야 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결론적으로 그거죠. 환경 치료 중요한데 다 알러지는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냐? 코의 구조가 문제. 항상 강조. 코의 구조가 문제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국민의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코의 구조는 결국 콧구멍의 문제인데, 콧구멍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눈도 나빠지죠. 여러분들 알지만 눈도 시력이 2.0에서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뭐 렌즈를 쓰거나 뭐 해야지, 눈이 안 좋은데 자꾸 책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이런 거 한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져서 콧구멍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피부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먼지 피하라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달리 가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병원에 와서 콧구멍 보고 CT 찍고 축농증은 있는지, 비염은 구조적 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먼저 되돌리는 건 하긴 하셔야 돼요. 환경을 버리라가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코의 구조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든 게 다 환경으로 인한 비염은 아니라는 거, 모든 게 다 알러지 비염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비염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같이 치료해보자가 오늘의 전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염을 꼭, 그 제목은 뭐 비염을 꼭 뭐 예방할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해보긴 했는데, 예방에도 신경 쓰시고 적극적인 치료도 신경 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